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중국은 철저한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. 건강코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건데요.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 건강코드 정책이 부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. 중국 SNS에 올라온 건강코드 사진들입니다. 인증 날짜가 모두 최근입니다. 코로나19 봉쇄 정책의 필수품이던 건강코드는 지난해 12월 전격적인 방역 해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.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 건강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. 심지어 최근 베이징에 핵산 검사소가 다시 설치됐다 곧바로 사라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上周我来这边看到那个核酸小屋，哎，就在这个位置，又没了呀。 중국 당국은 해명에 나섰습니다. 건강 코드는 폐지된 게 아니어서 녹색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공 장소 등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. 중국这边的流感比较多，但是呢。 그럼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건강 코드를 다시는 보기 싫다는 등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. 올 가을부터 시작된 호흡기 질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당국의 부인에도 중국 시민들은 재봉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.